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해서 여기 스텝 1에 보니까 손필기 먼저라고 해놓고 나름 지금 공간을 좀 띄워놨습니다. 막내타서는 한 페이지를 통으로 다 남기고 싶었는데 너무 좀 책이 두꺼워질까 봐 일단 요만큼만 할애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럼 얘가 좀 중요하다는 이유는 뭐냐? 그 탭스 문법을 기준으로 굉장히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게 수일치, 주어 동사. 그 다음이 이 정동사랑 준동사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정동사랑 준동사 개념. 자, 그러면 이건 뭐냐? 동사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이 정동사라는 컨셉과 준동사라는 컨셉으로 나뉜다. 요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정동사랑 준동사는 뭐냐? 말 그대로 이거는 이제 진짜 동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의 동사를 정동사라 하고 이 준동사는 무늬만 동사입니다. 준동사는 무늬만 동사예요. 자, 그래서 무늬만 동사라는 거는 무엇을 의미하냐? 실제로는 동사가 아니다. 예, 실제로는 동사가 아니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 준동사는 어떤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무리가 있느냐? 이 준동사의 종류가 투부정사라는 놈이 있다. 그 다음에 동명사라는 놈이 있다. 그리고 분사라는 놈이 있다. 이게 세 가지가 준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준동사라는 컨셉은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의 세 가지 모두 다 적용이 되는 컨셉이라는 걸 먼저 챙겨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주어 피트 배운 거그 상기시키면 돼요. 투부정사는 뭘로 활용됩니까? 다른 분사로?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로 활용되고, 동명사는 동사가 명사가 되죠? 분사는 어떠한 품사로 바뀝니까? 분사는 형용사가 돼요. 자, 여기서의 분사는 당연히 이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로 나누죠. 그래서 ing랑 pp를 취한다라는 그런 내용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조금 좀 지우고, 빨간 펜 있으시면 빨간 펜 있으시면 한번 적어볼까 하는데 네 가지 정도 있거든요. 준동사에 동사로서의 어떤 특징 이런 거.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의미상의 주어를 취한다. 자, 투부정사 같은 경우에는 그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취하죠. 또 이제 동명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목적어, 그 소유격을 쓰기도 하고, 혹은 목적격 쓰기도 하고, 그 스포컨과 리틴이 좀 달라지는데. 자, 그리고 두 번째, 동사의 종류에 따라 목적어나 보어를 취할 수 있다. 목적어나 보어를 취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부사업구의 소식을 받는다. 세 번째는 부사업구의 소식을 받는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시제를 가진다. 자, 이게 투부정사랑 동명사랑 분사가 가지는 모든 거의 어떤 공통된 특징이에요. 얘네들이 다. 그럼 이 시제라는 건 바로 뭐냐? 우리 그 시간과 시제
다르다. 근데 시제는 바로 뭐냐? 그 시간을 팔품사 중에서 동사에 표시한 게 시제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준동사의 시제는 일반 정동사의 시제랑 살짝 달라서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단순 시제라는 놈하고 완료 시제라는 놈. 이렇게 두 개만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 단순 시제는 뭐냐? 정동사의 시제와 준동사의 시제와 같은 경우. 완료 시제는 정동사의 시제와 준동사의 시제와 같지 않은 경우를 이제 완료 시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단순 시제, 완료 시제에 대한 어떤 폼을 투부정사 오늘 배우게 되니까 여기다 적으면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 단순 시제예요. 완료 시제는 이제 시제 파트에서 말씀드렸지만 have 플러스 과거 분사죠. 이거랑 이걸 합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 to have pp가 됩니다. to have pp. 그래서 to 플러스 동사 원형은 단순 시제, 정동사랑 준동사 같은 경우, to have pp는 정동사랑 준동사가 같지 않은 경우.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대표적인 예문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이거죠. He seemed to have been a rich. 자, 그는 부자였었던 것 같아 보였다. 이렇게 나오면 뭐냐? 자, 그는 뭐뭐처럼 보였다. 과거 시제. 과거보다 그 이전에 그가 부자였었던 것 같다. 이거고, 만약에 이게 he seems면 어떻게 해요? He seems to have been a rich 하면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부자였던 것처럼 보인다. 예, 과거에 부자였던 것 같아 보인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to have been이라는 거는 그 완료 시제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완료 시제랑 전혀 상관이 없고 시제와 같지 않다는 걸 표현해 주기 위해서 have pp라는 이런 워드 폼을 차용한 것뿐이에요. 오케이? 자, 이렇게 보셨고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2번 같은 경우 동사의 종류에 따라 목적어나 보호를 취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그뭐 to 부정사가 문장의 주어가 된다. 당연히 명사로서 역할을 하는데 명사가 또 다른 목적어를 취할 수 없잖아요. 보호를 취할 수 없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완전 동사나 그 혹은 자동사, 타동사 이런 거에 따라서 목적어나 보호를 취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동사는 기억나실는지 모르겠는데 명태 대괄형 이거 동태가 동사는 부사의 수식을 받죠. 네. 그런데 이놈이 그 명사적 역할로 주어가 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명사 역할을 해도 부사의 수식을 받는다는 거예요. 원래 태생이 동사였기 때문에 명사는 원래 부사의 수식 못 받잖아요. 근데 이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방금 설명드린 이것이 투부정사랑 동명사, 분사 세 가지 모두에 다 적용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많은 문법책은 각각을 나눠서 이 모든 사항을 각각 설명하고 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만 잘 챙기면 그세개 분야에 해당하는 세개 챕터가 굉장히 그냥 금방금방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공통점 먼저 챙기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디테일한 어떤 그 굉장히 타이니한 것들은 나중에 챙기면 된다라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교재에 충실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부정사의 명사지 문법도 나왔네요. 기본적으로 이제 당연히 그 부정사라는 거는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죠? 정해져 있지 않다. 어떤 게 정해져 있지 않냐? 어떤 품사로 사용이 될때 정해져 있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된다 이런 말 이야기하고 있었고 당연히 명사지 문법이니까 이게 끝나는 거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 이로 해석이 된다라는 거 이건 이제 읽으시면 됩니다. 패스 목적어 나왔고 이 박스 친거 한번 보세요. 뭐 이건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내용을 좀 챙기자라는 거고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중요한 동사라고 되어 있는데 공통점 챙겨 보시죠. 이 아이들의 공통점. Wish, want, hope, expect, need,
refuse, care, choose, decide, mean, plan. 공통점? 삼형식. 삼형식 아닌 거 나올 수 있죠, 당연히. 자, 그러면 이거 하기 전에 자, 우리 철학적으로 한번 또 들어봅시다. 저 맞춰서 놀라신 줄 알았어요. 네. 틀려서. 자, 철학적으로 한번 들어오면 시간과 공간 있죠? 이거 전치사 기억나셔야 되는데 자, 이 시간이라는 X축과 공간이라는 Y축의 교차하는 이 지점이 바로 뭐냐? 이 점 따위가 바로 인간이 있는 거죠. 시간과 공간에. 자, 언어는 누가 사용한다? 사람이 사용한다. 곧 그 말은 이 언어도 시간과 공간성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어떤 거? to라는 놈도 시간과 공간을 가진다. 그래서 이제 to 하면은 뭐 공간적인 측면으로 먼저 가면 뭐 이런 거 있죠. I go to school. 나는 뭐 학교에 간다. 혹은 뭐 정확하게 go to the school. 나는 학교에 간다. 학교라는 그 장소로 간다. 이렇게 했을 때 to의 뜻은 뭡니까? 에. 어디 어디에. 있어 보이는 말로 지향성을 나타내죠. 지향성. 어디 어디에. 자, 근데 이거는 공간적인 측면이 있었고 이걸 시간으로 보세요. 지향성. 지향성은 어떤 하나의 포인트에서 또 다른 포인트로 넘어가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시간은 이게 어떤 서양의 컨셉으로 봐서 뒤로 갈 수 있다 없다. 시간은 언제를 기준으로 현재를 기준으로 갈 수 없나요? 자, 5초 전 가실 수 있어요? 못 가는 1초 전 못 가죠. 앞으로는 가죠. 예. 네. 그러니까 이 to라는 거는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과거로는 못 가니까 어디로만 간다? 미래로만 간다는 거예요. 곧 그 말은 뭘 나타내고 있느냐? 아, 이 to는 뭐가 있다? to는 미래성이 있다는 거예요. 미래성. 볼까요? wish. 미래에 something 할 것을 소원하는 거예요. want. 미래에 뭔가를 원하는 거예요. I hope. 나는 소망합니다. 뭐 미래에 어떤 거를 나는 기대합니다. 미래. 나는 필요한다. 미래에 어떤 거를 다 뭐 이상 소망동사이 나온 거고요. refuse. 나는 거부합니다. 뭐를 뭐 하는 거 이제 앞으로 내가 다가올 뭐를 지금 거부하게 되는 거죠. 나는 뭐 주 7일 근무를 거부합니다. 뭐 이런 거 가능하겠죠? care. 뭐 하고 싶고 choose. 선택하고 다. 그래서 미래에 연관된 거는 이제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한 거죠. 가장 비근한 예가 이거죠. I want to 이거죠. 나는 원한다. to 이해하는 것을 원한다. 이거 미래에 대한 관련된 거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내용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제 암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를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2번 감옥적어를 쓰는 동사. 아, 얘는 암기 필요해요. 얘는 암기하세요? 자, 암기하라는 말 되게 오랜만에 나온 것 같은데? 네. find? 어? 언제 나왔었어요? 어허. find, make, think, believe. 이 아이들 나오면, 바로 목적으로 투부정사 오지 않고, 감옥적어 it이 나온다. 라는 거. So, I found to repair the car difficult though. I find it difficult to repair the car. 요 패턴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치사의 목적어로 뭐 사용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거 봐주시고 의미사 투부정사,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뭐뭐 하는 뭐뭐 하, 이거 이제 우리 중학교 그 2학년 때나 이때쯤 배우는 거예요. 다 쭉 보시고 seem to 뭐 이렇다. be to 같은 경우는 이거 가끔 좀 잊을만 하면 나오는데 그 기본적으로 이 be to라는 거는 뜻을 먼저 보시면 예정,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이게 바로 뭐냐? be going to가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죠? 거기에 going이 생략된 거 아닐까 생각하면 되겠고 의무, 뭐뭐 해야 한다. 어떤 must 개념이네요. 가능, 뭐뭐 할 수 있다.
can의 뜻이네요. 운명, 뭐뭐 운명이다. 이건 잘 모르겠고, 의도서, 뭐뭐 하려면, 그러니까 would, will 이런 개념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건데, 자, 얘네들의 공통점 다 뭐냐? be going to, must, can, will. 이건 이제 우리 뭐라고 합니까? 얘네들 다 조동사라고 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이 be to라는 거는 이제 언어의 공시적 측면, 토시적 측면으로 봤을 때 이놈은 역사적으로 조동사가 출현하기 전에 조동사 역할을 했던 아이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조동사가 그러면 언제 나왔습니까? 이제 굳이 모르셔도 되겠지만 참고로 12세기 때 출현합니다. 이 개념들이. 그 전에는 비투가 이 조동사 역할을 다 감당하거든요. 벌써 1000년이 지났는데 언어는 그 사람의 속성을 반영한다. 그러니까 생성되고 소멸하고 발전하고 퇴화하고 하는데 이게 지금 사람이 딱그 죽음을 맞을 때 바로 안녕 꼴깍 이게 아니라 껄떡껄떡 하다가 이제 뭐좀 3일 더 살고 뭐 이런 거 있죠. 그 이건 이제 이미 죽었어야 되는데 그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1000년이 지나도록. 그 소위 이제 좀 뭐랄까 그안 죽고 버티는 거지. 왜? 사람의 속성이에요, 기본적으로. 이런 문법을 이제 보실 때, 아, 내가 이렇지, 뭐 이런 겁니다. 그 습관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뭐 매일마다 아침에 맨날 7시에 일어나는데, 당연히 무조건 아침에 7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가끔은 뭐 아침 9시에 일어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살아남아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남아있는 게 예정.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그래서 he's to arrive at 6 at the restaurant. 그는 6시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고, 보통, 이것도 좀 사용되구나. 운명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뭐랄까, 문법 책에서나 볼수 있는, 뭐 실생활에서는 좀안 나오는데, 예정은 잘 사용되니까, 이것도 한번 봐주시고, 그러면 탭스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탭스에서는 그 출제가 돼요, 얘는. 되니까 이제 좀 길게 말씀을 좀 드렸고, 얘가 이제 투부정사 중에 한 파트로 나누겠습니다. B2 용법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법적으로 이렇게 다른 거랑 뭐 스위치랑 이렇게 해서 물으면은 투부정사이면 모르는 상태에서 많이 틀린 경우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일단 뜻은 좀 챙겨놓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부사적 용법. 자, 이거는 이제 텍스트 문법과는 상관없이 이 부사적 용법의 목적, 뭐뭐하기 위해. 사실 이놈이 대부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투부정사에서 투가 사용되는 용법의 대부분이 부사적 용법의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뭐뭐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일단은 뭐뭐하기 위하여를 집어넣어가지고 해석하시면 독해하는데 많은 경우에는 큰 무리가 없어요. 대부분 다 이렇게만 사용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가 이제 조금 나오는 그런 패턴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결과. 자, 얘는 3번은 역시 이놈도 이제 그 독해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거는 해석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요놈에 관련된 거 이게 뭐 대표적인 얘가 이건데 아 요 얘는 She worked hard only to fail. 이거 어떻게 그녀는 오직 실패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했다. 뭐 이렇게 해서 그래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콤마 있으니까 그녀는 열심히 일했다. 근데 실패했다. 그래서 이 only to라는 게 but의 개념을 좀 사용이 된 그런 케이스였어요. 자, 그래서 해석하실 때는 읽어 내려가면서 해석하는 게 가장 장땡이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는 일어났는데 알게 되었다. 본인이 유명하게 됐다는 걸. 근데 이거를 뭐 자기 자신을 유명하게 찾기 위하여 일어났다. 뭐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앞으로 가면 되게 웃긴데 특히 결과를 해석되는 경우에 그렇다라는 거. 예. 그래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콤마 투 댓. 나오면은 끊어라. 얘도 마찬가지로 끊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일어난 거예요. 그는 일어났다. 그 다음에 해석을 앞으로 가면 안 돼.
이러는데 알게 된 거예요. 뭐 본인이 유명하게 됐다는 걸.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이제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독해 법은 문법보다는 상당히 좀 심플하고 단순해요. 언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걸 보시고, 이건 아실 것 같고요. 독립부정사. 얘네들은 다뭐 치고 가면 된다? 그냥 단어 치고 가면 되겠죠? 자, 그리고 원형부정사. 이 원형부정사라는 건 뭡니까? 원래는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인데, 이게 어떤 특정한 상황 때문에 투가 없어지고 동사 원형만 남는 경우를 원형 부정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 번본 케이스가 지각 동사랑 사역 동사인데, 이거 챙기 전에 얘부터 뭐 5형식 내에서 지각동사, 사역동사가 언급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또, 기억이 나실 텐데, 자, 5형식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호에서 이 자리에 굳이 동사 원형을 쓴 이유가 뭐예요? 자, 이걸 하기 전에, 제가 설명 드렸던 것 같은데, 자, 이 동사를 분해해 보세요. 동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육체와 정신. 육체와 정신? 혹은 그건 이분법이고 3분법으로 안 배우셨나요? 인간론 3분법. 육체와 정신과 마음으로 나누죠. 네? 그 동물과 인간의 차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영, 혼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동물은 육이 있고 혼이 있다. 인간은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다. 이래서 이제 동물은 무슨 뭐 신을 섬길 수 없지만 뭐 사람은 뭐 신을 섬길 수 있다. 이렇게 막 설명하는데 갑자기 얘기를 왜 하느냐? 그냥 해본 소리고. 동사도 마찬가지로 분류가 된다. 그 구성이. 일단 당연히 뭐가 있다. 의미가 있겠죠. 동사는.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시제가 있습니다. 동사의 구성은. 자, 이해 보세요. heard. 의미 뭐예요? 듣다. 시제 뭐예요? 과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듣다라는 의미와 과거 시제라는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동사 원형을 쓰는 이유는 뭐냐? 이두개 중에 하나가 없다면, 나머지 하나가 뭐가 될까? 부각되겠죠? 네. 그런 이유로 뭔가 강조하고 싶을 때는 동사의 원형을 쓰는 거예요. 다른 문법에서 이거 또 나옵니다. 뭐 it is high time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동사 원형 나오면은 아 이거 동사 뜻을 강조하고 싶어서 쓰는 거구나 라고 내용 챙기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they heard him speak about the matter. 아 그들은 들었다. 그가 뭐 하는 거? 말하는 걸 들었다. 여기서는 그가 뭐 원래 그냥 봤을 때는 그뭐 스포커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시제가 과거니까. 근데 말하는 거를 들었다는 거. 요 말하는 내용 자체가 그 말하는 행위 자체가 강조가 되어야 되니까 동사 원형도 썼다 이런 말입니다. 지각 동사, 사역 동사의 경우에 그 얘기 요 얘기고. 그러니까 원리 먼저 아시고 그냥 들어가시면 될것 같고. 다 우리가 이 상황은 다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지각 동사, 사역 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혹은 뭐 과거분사 뭐 ing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다 이제 의미가 좀 있다는 거죠. 얘는 뭐냐? She made the pupil do the homework again. 그녀는 만들었다. 그 pupil들이 그 pupil이 뭐 하게끔 뭐를 그 과제를 다시 하게끔 만들었다. 과제를 하는 거 이거 자체에 좀 강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여기 아래에 있는 그 equal 표시는 이게 수동태가 되었을 때는 to가 되살아난다는 거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근데 왜 to가 되살아나냐? 수동태 배우셨을 때 기억나실 거예요. 동사가 두번 넘으면 어떻게 된다? 이게 충돌하기 때문에 완충작용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투다라고 설명드렸죠. 기억나실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같은 걸로 문장 봐주시면 되겠고. 다음에 2번. have 사람 원형 부정사 형태. 이거 별표를 몇개 칠까요?
한 5만 개 칠까? 자, 중요합니다. 이거 그 뭐라고 강조해야 되지? 청해에 나오고요. 어휘에서 나오고 문법에서도 당연히 나와요. 이 표현 자체가 되게 많이 나와. 그중에 어떤 거 요놈 아니고 이거 요놈 세 번째 거 get 사물 과거분사 뭐 이런 거 그래서 뭐 my car get it fixed 뭐 이런 거 있죠. I had my car will get fixed 이러고 자 그렇게 내용 보시고 그 예문까지 한번 볼까요? I had him look after my dog. I got him to look after my dog. I got my dog looked after by him. 아, 이거 좀 괜찮을 것 같은데? Got my dog looked. 이 패턴은 뭐? 네. He had his son killed in the car crash. 이렇게. 뭐뭐 당하다, 뭐뭐 시키다. 그래서 특별히 요거 get 과거분사 이게 제일 많이 나오니까 챙겨주시고 그니까 뭔 소리냐 그니까 문법에서 메인으로 탁 내세우는 게 아니라 이제 보통 이렇게 보면은 말 그대로 얘도 지금 타이틀이 헤드잖아요 헤브인데 get이 많이 나와요 어디서 다시 else에서도 그렇고 어휘도 문장으로 제시될 때 많이 나오고 당연히 문법으로도 출제가 된다 그렇게 이거 두루두루 이거 다 아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그 단어로 챙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준동사는 의미상의 주어를 취한다. 그래서 동일한 경우에는 쓰지 않고 이제 그 문장의 주어랑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다른 경우에는 이렇게 for 플러스 목적격을 쓰기도 하고 또 가주어가 나오면 equal to라는 패턴을 취하기도 한다. 그 얘기가 유익이고요. 그다음에 easy, hard, difficult, dangerous, present, desirable 이런 애들은 지금 쉽다, 어렵다, 뭐 위험하다, 유쾌하다, 바람직하다 이거는 항상 equal to로만 쓴다라는 거. 이건 조금 깊게 들어간 패턴. 그리고 사람 성격 요놈도 우리 이제 마찬가지로 그 제가 설명드렸던 전치사 of 기억나세요? 요거 챙기시면 돼요. 이게 원래 유래적어 어디서 나왔다? 예, 네, of에서 나왔다. 그래서 이 of는 뭐다? 구성이나 일부다. 그러니까 이 of라는 자체가 바로 뭐냐면 그 part라는 거야, 일부. 자,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의 성격. 자, 사람에게서 성격을 빼봐요. 말 돼요? 그 사람을 설명할 때, 그 사람은 키가 크고 몸무게가 몇이고 막 이렇게 설명하는데 사람의 성격을 묘사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사람을 묘사할 때이 성격이라는 게그 사람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It is rude of him, silly of you, considerate of her 이렇게 of가 들어간다. 뭐가 아니라? for가 아니라. 원래 이 자리는 뭡니까? 원래는 for 플러스 목적격이잖아요. 뭐가 이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로서 목적격 쓰는데, 그런데 의미상의 주어로 목적격 쓰되 이게 이제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for가 아니라 부분을 나타내는 of를 써준다. 이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알기 전에 뭘 해야 된다? if for to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알아야겠죠? 이게 의미상 그 가주어. 의미상의 주어, 진주어, 이폴트 개념 알고 그 다음에 이로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개념 챙기셨죠? 오케이, 뭐 외울 거 없고 완료부정사가 아까 이제 몽둥아 외쳤던 have 플러스 과거분사 들어가서 이제 그 완료 시제로 사용되는 거 이게 그 동명사 분사에도 마찬가지로 설명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얘는 한번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뭐가 좋을까? You know? 요거 it seems that he's rich. 자, 정동사, 준동사 둘다 시제가 현재니까 to, 그죠? It seems that he was rich. 정동사 현재, 준동사 과거니까 he seems to have been rich. 이렇게 한다는 거, 그거고요. 그 다음에 완료 부정사라는 개념도 있어요. 이거는 그 뭐냐, 현재 동사 다음에 to have pp, 과거 동사 다음에 to have pp만 나온다. 라는 거. 곧그 말은 뭐냐면, 이게 현재 완료 시제에서는 이게 불가능해요. 그거 챙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점을 기준으로 have 플러스 pp가 사용되는 거지, 어떤 특정한 점이 아닌 걸치는 시제가 앞에 정동사로 주어져 있는데 have pp를 또쓸수 있다. 이건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왜? 포인팅을 할 수가 없으니까. 포인팅이 된 상태에서 이게 늘어져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현재 동사나 과거 동사 다음에 to have pp가 나온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기본적으로 완료 시제는 뭐다? 걸치는 시제다. 요거 챙기시면 돼요. 우리 시제 파트에서. 완료 시제는 걸치는 시제다. 그래서 현재 과거 있을 때 이렇게 걸치잖아요. 현재 완료 시제가. 그래서 현재 과거 미래는 포인팅 가능 점이지만 다른 거는 이제 그 완료 시제는 뭐다? 걸치는 거라서 그렇게는 같이 사용 안 된다 라는 말이었고, 그 다음에 문장 전환 쭉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한 타임으로 끝내기에는 되게 부정사라고 하는 거 맞네. 아, 오늘 그 준동사 얘기해가지고 더좀 시간이 좀 길어진 것 같긴 합니다. 그냥 보시고 소망동사 이런 거슥 지나가기에는 좀 중요한 게 많긴 하네요. 아무래도 이게 준동사 파트다 보니까. 그러니까 동사 관련된 그 문법 파트는 유독이 더 에너지를 쓰셔야 됩니다. Come to 이런 거 나왔고 문제 풀어주시고. 명진이 34문제. 그리고 스텝 2 방금까지 한번 보다. 와, 이제 그 웜업이 끝났어. 네, 그 문법 정리한 거였고, 이제 이 파트에서는 탭스 문법 풀기 위해서 이제 그거 먼저 섞어 넣은 내용입니다. 근데 크게 별다른 거 없고, 아까 거에서 이제 그 섞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쭉 보시고, 그러니까 예정, 의무, 운명, 가능, 목적, 이렇게 에서 이거 세 개만 나왔죠? 자주 나오는 것들. 부사 역할 나왔고요. 볼드 체에 있는 거. 아, 요거 아까 언급 안 됐던 거네. 투부정사 부정은 투부정사 앞에 위치한다. 이거 그 분사나 동명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준동사는 앞에 투, 그 앞에 not 붙이면 돼요. 준동사는 앞에 not. 그리고 무의미상의 주어, 아까 사람 성격 이거 말씀드렸죠? of 플러스 명사 쓴다는 거. kind, wise, considerate, thoughtful 나왔고, 이거 미래를 나타낸다라는 개념 또 챙겨 주시면 되겠고요. 관용 표현 있습니다. 네, 체크업 테스트 하시고. 오케이. Food 뭐냐? I decided not to go가 I decided to do not go라고 해도 돼요. 아, 그건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다른 건 다르게 얘는 지금 체크 테스트까지 있고 그 뒤에 기출 문제 왔거든요. 이거 동명사랑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이제 기출 문제 변형 나올 겁니다. 스텝 3 없는 건 스텝 2 보면 되나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스텝 3는 이 동명사를 합쳐져 나와요. 스텝 3가 뭡니까? 탭스 포인트잖아요. 그 투부정사 하나 갖고 포인트를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게 연결해서 나오기 때문에 다른 준동사랑. 오케이. 여기까지.